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지식인 미나니 아니 이 과학국기 채널의 영상을 무엇으로 보고 계시나요? 아마 대다수는 이 스마트폰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컴퓨터로 보신다고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는 1973년 모토로라에서 근무하던 마틴 쿠퍼 박사의 연구팀이 개발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휴대전화 모델이었던 바이나텍 8000X입니다. 이 폰의 무게는 약 850g, 그러니까 거의 1kg에 가까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 약 35년이 흐른 뒤 2007년 1월 스티브 잡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탄생된 아이폰을 시작으로 많은 과학공학 기술의 집약적 발달에 힘입어 현재와 같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될 수 있었죠. 이러한 무선통신의 발달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대체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런 작은 기계에서 어떻게 전화나 문자 그리고 동영상 정보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신할 수 있는 걸까요? 콸콸콸 터진다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이런 것들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런 전자기기를 연결시켜주는 연결다리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뿐만 아니라 교통카드나 하이패스 같은 장치들은 대체 어떻게 자신의 정보를 원거리에 전달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서 원거리에 있는 정보를 다시 자신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현대 정보통신의 놀라운 발전을 일으켜준 아주 고마운 전자기파 레이디오 웨이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국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오 웨이브, 통칭 라디오파라고 하는 이 전자기파는 이전 영상인 마이크로파를 포함하는 통신에 사용되는 모든 대역의 전자기파를 지칭합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전파 규칙에 따르면 라디오파는 주파수가 3kHz부터 3THz까지 이를 파장으로 환산하면 1mm에서 100km까지의 모든 전자기파를 의미하는데요. 주파수가 높은 순서로 Extremely High Frequency, Super High Frequency, Ultra High Frequency, Very High Frequency, High Frequency, Medium Frequency, Low Frequency, Very Low Frequency, Ultra Low Frequency, Super Low Frequency, Extremely Low Frequency 순으로 분류되며 이들의 대표적인 이용 사례는 오른쪽으로부터 무선 천문학, 통칭 5G라고 불리는 5세대 이동통신, Wi-Fi, 블루투스 및 스마트폰, FM 라디오 및 DMB 방송, 생활 무전기 및 RFID, AM 라디오, 무선 항법 장치, 잠수함의 통신, 지하 광산 내부에서의 통신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잠깐! 그런데 왜 우리는 하필 통신 수단으로서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앞서 전자레인지에서도 설명했듯이 전자기파는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파동이기 때문에 공간상에 마음껏 흩뿌릴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것은 전자기파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 속에서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발견했다? 이거 생각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닌가요? 이 도구의 발견을 최초로 예언한 과학자가 바로 19세기를 대표하는 전자기학을 정립한 천재 과학자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입니다. 맥스웰은 선대 과학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전기학과 자기학의 특성을 전자기학이라는 이름으로 수학적으로 심플하고 아름다운 네 가지의 공식으로 통합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공식들 중 제3공식과 제4공식, 패러데이의 법칙과 앙페르의 법칙으로부터 전자기파라는 공간상에 퍼져나가는 전자기 파동 에너지를 수식적으로 예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견이 헤르츠의 실험을 통해 입증되게 되면서 세상은 이 경이롭고 놀라운 전자기파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 박차를 가하게 되죠.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도구라고 하더라도 이 도구를 만들 수가 없다면 의미는 없는 것이겠죠. 전자기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밀은 바로 공간상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를 외부의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진동시킬 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파의 주파수인 2.45GHz, 그러니까 이만큼의
진동 횟수를 1초당 반복시킬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초당 24억 5천 번 전자를 진동시킬 수 있다면 그 영역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이론상으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수로 전자를 이렇게 빠르게 진동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교류 발전의 원리를 이용하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 교류 발전의 원리까지 이야기를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교류 발전의 원리는 나중에 연재될 전자기학 시리즈에서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둘게요. 다시 전파 이야기로 돌아와서, 교류 발전의 원리를 이용해 원하는 영역대의 전파를 만들 수 있게 된 인류는 다양한 영역의 전파를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공간상으로 날려보내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었어요. 이렇게 공간상으로 퍼져나가는 전파를 특정한 대상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죠. 그러던 중 문득 떠올리게 됩니다. 만일 어떤 특정한 진동수를 가지는 전자기파만을 수신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 회로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 특정한 전파의 정보를 담았을 때 그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회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부품 중에는 코일이라 불리는 전류가 빙빙 감겨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부품과 축전기라고 불리는 두 개의 극판이 마주보고 있어서 전기장을 형성하는 형태의 부품이 있습니다. 이 전기 부품들은 건전지의 전류와 같이 일정한 크기로 흐르는 전류인 다이렉트 커런트, 직류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전자의 전기적 진동에 의해 에너지를 흐르게 만드는 방식인 얼터네이션 커런트, 교류에서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코일부터 알아볼까요? 코일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앙페르 법칙에 따라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전류가 일정하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기로 출렁거리게 된다면 코일 내부에 발생되었던 자기장이 자신의 세기를 유지하려는 관성에 의해 전류의 출렁임이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해 공작을 물리학에서는 유도된 자기장이 전류를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인덕션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이 유도 리액턴스는 전류의 진동이 빠르면 빠를수록, 즉 전류의 출렁임 정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도되는 자기장의 크기가 커지게 되어 그만큼 방해 공작이 커지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음으로 축전기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축전기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가우스의 법칙에 따라 양 극판의 전하가 축적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만약 앞선 코일에서처럼 출렁이는 전류가 공급되게 되면 기존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전하가 만드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 전류의 출렁임이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물리학에서는 극판에 쌓여있는 전하의 에너지가 전류를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capacity reactance, 용량 리액턴스라고 부른답니다. 이 용량 리액턴스는 전류의 진동이 느리면 느릴수록, 즉 전류의 출렁임 정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양 극판에 쌓이는 전하량이 많아지게 되어 그만큼 방해 공작이 커지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이 두 녀석, 코일과 축전기가 직류가 아닌 교류 회로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을 때 회로에서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발현되게 되는데요. 바로 용량 리액턴스와 유도 리액턴스에 의해 회로에 공급되는 전자기 진동이 아주 특별한 진동수를 가지게 되는 순간 두 리액턴스의 방해가 매우 작아지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진동수를 공명 진동수 또는 공진 주파수라고 부르게 되며, 코일과 축전기에 의해 만들어진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회로를 특정한 주파수에만 공명하여 그 주파수의 정보만을 받을 수 있는 회로라는 의미의 공진 회로 또는 RLC 회로라고 부른답니다. 이러한 공진 회로를 이용해서 특정한 주파수에 담긴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가 바로 안테나이며, 이 안테나를 통해서 송신된 여러 전파들 중에서 필요한 특정 전파를 캐치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통신수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랍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던 전파의 발견 덕분에 인류는 이 전파를 어떻게 제너레이팅하고 리시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연구하게 되면서 100년 남짓한 이런 짧은 시간 만에 현대 정보사회가 갖춘 이러한 정보통신의 문명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전자기파의 발견이 가져다준 경이로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류는 이 특정한 전자기파를 발견하게 되면서 아주 작은 세계인 양자역학의 지평이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유전현상을 연구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DNA 염기 서열을 발견해내게 되죠.
이러한 놀라운 발견을 이룩하게 해줬던 전자기파 X선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누르시면 X선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과학퀴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영상은 오늘도 어김없이 제 채널을 찾아와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과학퀴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통해 성장합니다. 제 채널의 직접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후원을 통해서 과학퀴 채널에 힘이 되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목소리) 제가 업로딩한 영상 중에 혹시 촉근 이론이라는 영상 보셨나요? 이 촉근 이론 영상에서 세상에는 네 가지의 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죠. 우리 인간이 그 네 가지 힘 중에 단 하나의 힘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간이 그 힘을 정복하게 된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